안녕하세요. NCA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은 벌써 이제 좀 쌀쌀해지려는 계절이 왔죠? 아직은 좀 따뜻하지만 이제 가을 트위드 재킷을 많이 입는 계절이 오니까 저희 트위드 아트 준비했고요. 오늘 트위드 아트 중에 여기 보시면 검지에 이 디자인 해볼 건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따뜻한 기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실버 체인을 이용해서 시원한 느낌의 트위드 재킷 준비해봤어요. 저희 오늘 트위드 아트 함께 진행해 볼게요. 자연 네일의 에칭 작업이나 프레퍼레이션 준비가 되셨으면 이물질과 먼지를 털어주시고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을 유수분 정돈 후에 바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홀리에이지나 큐티클 라인 바르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저희 NCJ 컬러 02번이고요. 저희가 2번 라인부터 이렇게 쭉 떨굴 건데요. 전체 파스텔 라인이에요. 2번에 저희 NCJ 2번 컬러 떨궈 놓을게요. 그리고 저희 07번. 제가 떨구는 순서는 다르지만 2번부터 거의 7번 라인까지 파스텔 라인을 전체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약간 트위드 재킷을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03번 지금 그린 계열이랑 보라색 계열의 파스텔 계열을 떨궜고요. 지금 여기 저희 노란 파스텔로랑 C03번 떨궈 놓겠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C04번의 핑크 계열이에요. 딸기 우유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컬러도 폼지우에 같이 살포시 떨굴게요. 그리고 C01번은 이제 트위드 재킷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위쪽에다가 화이트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덜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포인트 주기 위해서 컬러감이 좀 쨍한 저희 C49번인데 형광핑크예요. 형광 라인의 핑크로 마지막에 포인트를 좀 주기 위해서 좀 쨍한 49번 형광핑크도 같이 마지막으로 떨궈 놓을게요. 자, 저희 NCJ 아트 브러쉬 세트의 롱라이너 준비했고요.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떨군 순서대로 일단 브러쉬에 묻혀서 진행할게요. 저희 파스텔 그린 먼저 브러쉬에 묻혀주시고요. 그냥 라인 그리듯이 하면 되는데요. 근데 보시면 얘가 라인 아트가 아니에요. 라인 아트가 아니고 그냥 트위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굴곡의 라인을 사이사이 넣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쁘게 뭐 선명하게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라인을 먼저 그린 결을 넣어주세요. 브러쉬를 살짝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라색 파스텔 라인도 똑같이 그 사이사이에 라인을 넣을게요. 거칠게 넣으셔도 되고요. 좀 두껍거나 얇거나 좀 이렇게 흔들려도 개의치 마시고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 느낌이 살수록 이 트위드 느낌이 더 잘 살기 때문에요. 보라 계열까지 되셨으면은 저는 파스텔 노랑 진행하겠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저희 C04번 파스텔 핑크 딸기 우유 컬러고요. 마지막으로 이 파스텔 핑크까지 가로에 라인 작업을 해줄게요. 근데 이제 뭐 꼭 일렬로 안 하고요. 좌우로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주셔도 무방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라인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자, 그러고 브러쉬에 지금 C01 화이트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브러쉬에 화이트는 믹싱되면 색이 바로 변하기 때문에 페이퍼 타월 살짝 접어서 브러쉬 빼주시고요. 브러쉬가 깔끔하게 바로 정돈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01 화이트 컬러로 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잔선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C01 화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컬러감은 거의 이제 가려지면서 얼핏 얼핏 보이는
그 실에 오돌도돌한 조각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로 가로선을 계속 이어서 교차해 주세요. 양쪽으로 브러쉬를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아까 라인 그리시를 하셔도 되는데 아마 현재는 이제 바닥이 우둘두둘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교차하면서 지나가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C01 화이트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로 버전으로만 저희가 붓을 지나가줬기 때문에 이제 세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세로로는 이미 우둘두둘하기 때문에 이제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끊기면서 왜 점점점점 지나가듯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교차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세로 방향의 라인들로 약간 결 느낌과 이 조직 이제 직물의 느낌을 이 부분부터 좀 살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 세로까지 교차하면서 터치가 되셨으면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C49번 형광핑크 라인인데요. C49번 형광핑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쨍해요. 형광 컬러인데가 매우 쨍하기 때문에 되게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브러쉬에도 소량만 묻혀주세요. 소량만 살짝 묻혀주시고 세로선을 그어주시고요. 얘는 가로선도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세로 가로를 반복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컬러감이 좀 필요할 것 같은 밋밋한 공간에 같이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많이 묻히면 두꺼워져서 좀 너무 화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로 세로 소량 묻혀서 그냥 이렇게 드문드문 지나가 줄게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C07 보라 컬러를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아까 저희가 가로만 넣어줬기 때문에 세로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서 이제 가로도 너무 색감이 없는 곳은 이때 같이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같이 이게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얇게 지나가면서 묻을 정도로만 브러쉬에서 톡톡 스치고 지나가면서 가로 세로를 진행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파스텔 보라색 한 번 더 작업이 끝났으면 노란색도 한 번만 반복해 줄게요. 좀 많이 화이트하게 화이트가 좀 많거나 이제 컬러감이 없는 곳에 지금 똑같이 넣어 주시고요. 또 이제 긴 세로선은 아까 노란색 컬러를 이제 처음 쓰니까 세로선을 조금 신경 써서 넣어 주시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C01 화이트 한 번 더 교차해서 이제 느낌을 좀 살려줄 건데 요 아이도 저희가 이제 맨 윗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C01 화이트를 끝부분에만 저희 롱라이너 끝에만 묻혀주시고요. 얇게 착착착 지나가면서 가로 세로에서 교차해 줄게요. 많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좀 뭉개진 것 같은 부분 같은 데 있으면 조금 더 지나가 주시면 요때 느낌을 좀 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질감이 확실하게 도드라져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큐어 하겠습니다. 네, 저희 NCJ 미경화가 남지 않는 탑젤이고요. 얘는 트위드라서 질감 느낌을 살려야 되니까 탑젤을 바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바를 양을 떨궈주세요. 탑젤에 볼을 떠서 바를 양을 위에다 떨궈주시고요. 스펀지를 이용할게요. 질감 느낌을 살리실 때는 탑젤을 그냥 바르시면 이렇게 유리막에 쌓인 것처럼 이렇게 질감이 사라지니까 스펀지로 두드려서 전면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얇게 바르면서 이제 스펀지의 질감을 좀 더 낼 수 있겠죠? 30초 큐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젤까지 큐어 되셨으면 데코만 남았거든요. 저희 NCJ 코팅 젤 이용해서 데코를 할 건데요. 이렇게 붓으로 볼을 얇게 정돈하신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살짝 얇은 선을 한번 쭉 당겨주시면 돼요. 저희 코팅 젤은 이렇게 젤 끈을 이용하듯이 그냥 이렇게 당겨만 주시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고요. 옆에 준비해 놨던 저희 체인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저희 코팅 젤이 고착력이 있기 때문에 주르륵 떨어지지 않고 체인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사이즈가 있어도 무게를 좀 버텨줘요. 그럼 자연 네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라인 먼저 만드시고 큐어 후에
커팅해 주시면 돼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이렇게 큐어링 후에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큐티클 제거하는 립번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커팅을 한다거나 뭐 발톱 커팅이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커팅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저는 윗부분에 코팅제를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윗부분에 코팅제를 한 번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커팅한 니퍼 같은 경우는 케어용이 아니고 아까 제가 뭐 파고드는 발톱이라든가 이런 시술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자연 네일에서도 안쪽으로 똑같이 커팅해 주시면 돼요. 데코에는 이렇게 반진주랑 저희 실버 반찬과 함께 원형 볼까지 한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코팅젤이 원형 볼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올려만 놓아도 그대로 고착이 되는 걸 보실 거예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오늘 트위드 아트 완성해 봤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질감 느낌을 살리면서 이렇게 조직의 직물 느낌의 질감을 잘 표현해 봤어요. 트위드 느낌이 약간 아직 더운 감이 있다면 실버 체인으로 시원한 느낌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세트해 보시면 저는 약간 트위드가 여성스러운 느낌이니까 그 아이의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진주라든가 이렇게 약간 오팔 느낌의 아이들과 시원한 감의 실버를 같이 활용해 봤습니다. 뭐 데코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프렌치를 이렇게 화이트에 글로시한 펄로 표현을 했는데 너무 화려한 게 싫다면 반대로 이렇게 풀코트를 요 아이로 바꾸면서 아마 이 트위드 느낌을 디프렌치나 프렌치로 줘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아트 저희 트렌드 컬럼 금요일에 함께 하길 바래요. 다음에 봬요.